현재 울산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린 곳들도 있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남권은 오후까지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7도, 울산 8도, 양산도 8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눈이나 비가 내리고 난뒤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고요. 모레부터는 영하 8도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